충북 괴산에, 네, 충북 괴산에 어린이집에 뉴스타파. 지금 계량기가 함에 지금 저 너무 혹시 몰라서 분해를 하다가 사고를 하실 것 같아서, 예, 네, 그냥 내가 걸기 편하게 화장실에서 걸겠습니다. 네, 잠궈 되죠? 네, 지금 보시면 계량기가 막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함에 물이 찬 것도 수상해. 예, 네, 일단 이것도 오우. 일단 아, 네. 배터리 좀 약해. 한 시간 조금 넘게 찍는 것 같아. 예, 네, 창문 열어놨어요. 그 앞에, 네. 방충망 있는 쪽 반대. 네, 반대. 예, 네, 그쪽 열면 돼. 압력을 여기서 걸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아니 혹시 서비스 니플 있어요? 네, 앵글벨브 잘 켰네. 네. 여기 밖에 나 조절 안 맞지? 어, 태풍 있는데? 연결을 한 데서 갔었을 거. 네, 압력 거는 거는 김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경기 뒤에? 예. 경기 예, 저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모든 밸브의 단속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 팝팝 이렇게 열어요? 네. 자, 팝. 와, 이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열고 닦는 것도 쉽지가 않네. 열었습니다. 아, 수압은 계속 올라가는데. 4kg입니다. 4kg. 많이 올리네? 예, 압은 4kg 올립니다. 4kg입니다. 4kg. 원래 더 셌을 수도 있죠. 예. 예, 지금 예열 중이에요.
예? 아니 아직. 자, 청음 해볼게. 청음. 그렇게 안 나는데. 부릉부릉은 안 나고. 기다려. 그 젖어있던 게 그 전에 물 써서 젖어있었던가? 응. 네. 오, 찾았다. 자수. 죽여? 자수. 건물 안에 저기. 자수. 네, 자수. 자수 했습니다. 뭐야? 자수. 여기하고. 자수인데? 바로 자수 해버렸다. 아니, 뭐 올라가 흘러가는 수 있어? 그래. 그래. 그러게 너무 큰데 소리가 아까 그게? 다시 물 계량 틀어볼까요? 따뜻한지. 어, 소리 여기까지 나. 소리가 여기까지 나. 소리 커져? 여기 이렇게 한다. 그거 계량기 있을 수도 있겠다. 예, 바로. 네, 여기. 여기잖아? 여기네. 어? 씨, 한두 군데가 아니네. 아. 여러 군데 나오네? 자수하는데, 방금 찾자. 네. 일단 자수가 했어. 일단 자수했어요. 자수했는데. 근데 삽을 한번 가까볼까요? 여기하고, 한 군데. 여기도.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저기 보온자가 씌워져 있으면, 보온자가 씌워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온자가. 손이 많은데, 깎을 수 많이 넣어? 여기 하나? 네, 보온자가 씌울 수 있어요, 보온자가. 여기하고? 네, 보온자가 씌워서. 그러니까 이 소리가 전달되는 걸 수도 있어, 보온자 타고. 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근데 지금 보온자 타고 오는 걸 수도 있고요. 여기 방향을 틀어. 네,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이게 건물이었으면 뭐 물난리가 났겠지. 여기는 올라가면서 물 빠지는 곳도 있을 수도 있고. 아, 더워. 근데 여기였으면 벌써 이 물이 드러났지. 네? 여기 벌써 이 정도였으면. 아, 내려오는데 꺾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소리 난다는 거는 지금. 또 다시 열어봐. 네. 열어요? 이제 진짜 물새는 소리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제. 이제 진짜 물새는 소리 열었어요. 이제 물새는 소리 한번 들어봐야겠네, 이제. 진짜 물새는 소리를. 여기 내려오는 골조로 들어가면서. 네. 들어가는 자리인가 보다.
이거 진짜 여기가 터지는 데가 아닌 것 같은데 소리가. 언제 시작되는 거야? 언제 와? 여기 시끄러운데? 그러니까 여기, 밑에, 여기. 집값 밑으로 가야 된다. 예. 네. 여기도 나는데? 여기도 나와, 여기,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도 불불 끌어. 예, 예. 예, 근데 이게 봉제 타고 오는 건지, 씨. 아니야. 예, 불불 끄네. 여기 한번 파볼까요? 여기 안에가 뭔데? 그냥 벽이에요. 그냥 벽이요? 예, 벽이에요. 비트도 없어. 이렇게 엘보가 어때? 어때, 여기 한번 삽질 한번 해볼까요? 여기만 하잖아. 아, 이렇게 갔는데 불렸네. 이걸 나중에 달아낸 거라고 하니까 말이야. 그쵸, 처음. 아니, 아니. 나중에 비상계단 달아낸 거네. 눌린 거네. 나중에 건물 비상계단. 예. 소방. 예. 애들 소방 때문에 비상계단 달아낸 거네. 보은제 여기 한번 파볼게요. 일단 여기 여기만 라인 어떻게 하나 보게. 일단 파보고. 잠깐만 저. 계란이 일단 잠깐 봐요. 여기 이거 비상계단 예. 만들면서 유도 여기가 커. 나잖아, 여기가. 예, 그러니까 여기가 유도 커요. 예, 거의 밑에 같아. 소리 나네, 바람. 예, 예. 그럼 한번 파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보온제가 씌워지는 거야. 아니, 여기하고 아니야, 이건 여기. 밑에가 이게 떠 있는 것 같아, 떠 있는 것 같아. 그냥 폈을 것 같아, 누수 때문에. 누수 때문에 물길이 났을 수도 있죠. 여기 건축 밑으로 들어가는데 끊어진 거 아니야? 거기 한번 파볼게요. 어제 오늘 땅만 파는구나. 우리네 있는데 저 압력 걸렸네. 압력 걸렸네. 뭐로 쑥 들어가. 씨 에이씨 여기 물 나오네. 뭐야? 에? 아니, 잠깐만요.
여기 뭐 여기 예전에 뭐 깔았었나 봐. 데크나 그 박관 있어. 그래서 지금 물 틀은 상태거든요. 네. 여기 예전에 데크 깔았던 거죠. 데크. 아 지렁이. 지렁이. 이게 데크 베이스거든요. 이게 데크 베이스야 이게. 예. 네. 물이. 계량 담가볼까요? 네. 바람 새는 소리가 났었거든요. 차 소리가 올라올 거야. 이게 그거거든요. 베이스. 기초. 아, 여기는 안 났어. 예. 그니까, 물이 묻은 게, 묻은 게 아닌데요. 뭐야, 이거? 전선. 물이 퍼지는 것 같아. 올라가. 네, 올라가. 이거 밑에인가 본데? 그니까 골조 밑에야. 골조 밑에네. 아우 씨 중장 가야지 이거. 네 골조 밑에네. 골조 밑에네. 아니 골조 끼어진 자리. 끼는 자리 끼어진 자리. 예. 이제 올라오고. 예 올라. 소리가 씨. 지금 여기가 이 라인. 파이대 막 파서 100원 보자고. 아씨 여기 파야 될것 같아. 이씨 여기 이거 얘 때문에 베이스 때문에. 아 소리 이쪽에 안 돼 이쪽. 아, 다 돌이야, 씨. 얘가 나왔다. 얘가 나왔다. 나다. 나다. 여기. 보이다. 맞다, 맞다. 네, 나왔다. 나온 거 같다. 나왔다. 가스 나온. 저쪽 대관 사이 끌어주세요. 저쪽으로 가면. 네. 아우 씨, 뭐야? 소리 퍼진. 나 거기 따라하는 거 어때? 소리 나는데 따라하는 거 없어? 누가 시원하다고 그랬어요? 아, 아주 안 좋아. 아, 이게 딱, 아이고, 씨. 얘 이쪽으로 터졌나 보다. 아, 철근. 저쪽 왠지 가까운데 저쪽 아닐까?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 따라가야 돼. 이렇게 저기까지 길이 나잖아. 여기 봐봐. 네. 쉿. 대관 뭐야. 다 온 것 같아. 빠른 것 같아. 아우, 저거. 여기 여기서 바로 들어간 짜리 아닌가? 그런 것 같아. 아까 거기서 울렸잖아. 가봐, 따라와.
시원하죠? 어디다 이래. 일로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맞네. 일로 왔네. 시원하지. 자 지금 네. 열렁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일로.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그 콤프가 작으면 이런 효과가 안 나요. 네, 그렇죠. 콤프라샤가 작으면 이런 효과가 안 나요. 그냥 막 큰 걸로 확 밀어버려야 돼. 그래서 참고로 참고할 때는 콤프라샤가 조금 더 좋아요, 굉장히. 뭐야 이거? 뭐 이 밑에 뭐가 있는데? 멀치 진짜 좋아. 잠깐만. 아니 그 배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아니 그 밑에 또 있나봐. 야 에어컨이야 에어컨이야. 예. 아니 이게 삽 이게 삽으로 파질 일이 아니에요. 이걸로 옆으로만 깨줘. 아니 이게 밑에가 패드 쿠션만 줘야 돼. 쿠션만 줘야 돼. 우리가 흙이 아니고, 아유, 내가 봤어. 아유. 아유. 좀 어떻게 빼야 돼. 아, 밑에 장난 아니네, 폐다대. 우리 다. 예? 네? 밑에 폐기물 잔뜩이야, 잔뜩. 아유, 폐기물 아끼려고 그냥 밑에 다 시원하네. 아씨 계란기는 우물함이고 씨 계란기는 우물함이네 우물함. 어제 오늘 계란기 옆에서 그냥 사태를 버리는구나. 밑에 완전 폐기물이야, 완전 폐기물. 다 여기다 묻어버렸어, 그냥 폐기물을.
여기 있어. 네. 여기서 가장 먼저 올라와. 여기서 여기 우리 여기 꼭 죽이 돼. 완전 여기 어린 이 땅이 애들 물 뭐야? 응? 뭐야? 수매? 수매. 수매 있어가지고 애들. 네, 그러니까 말이야. 애들 아빠 안 아픈가? 건물 밑에 완전 물이 딱딱하네. 여기 선생님들 여기 밑에가 사무실인데 선생님들 허리 아프고 잠잘 때 하고 덥지 아프고 제가 오늘 수매 다 잡아드립니다. 아, 씨, 밑에 잘. 밑에 조져 투자. 가장 뭐 엄청 나온다. 아. 헤딩 맞아. 세기면 진짜 얼마나 따버린 거예요. 무슨 년이 저랬어요, 그 사람. 짐을 먹었으니 일을 해야겠. 아이고, 뭐지? 일을 해야겠죠. 사람이 먹었으면 일을 해야 돼. 일단 보수 작업 전에 저 배관을 이제 배관을 풀 건데. 배관 풀면서 이쪽 저쪽 압력 캡 좀 해보려고 해요. 혹시 다른 데 또 호수가 있는지 압력 캡 좀 해보려고. 와, 이거 붙잡아봐. 그래, 또 차. 어떻게 여기까지 쳤지? 아, 다시 또 빠지는 거죠, 이제 뭐. 압력이 새는지 안 새는지. 자, 됐다. 예.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던데? 아니야? 이쪽 걸 빨아들여야 될 것 같네. 그거 될까요? 좀 들어가서?
할게요, 사장님. 와, 도대체 물을 얼마나 먹은 거야, 이거. 와. 아, 놓쳐, 물을 넣고만. 에헤이. 자, 이렇게 플러도 빼고. 좀. 네. 아, 일단 좀 살짝 틀을게요. 틀어요? 일단 그냥 풀로죠, 그냥, 그 상태에서. 살짝 틀어봐. 예. 네. 됐어요? 그냥 풀릴 것 같은데? 오, 시원하다. 얘도 물을 한번 헹궈야겠다. 한번 헹궈야 돼. 야, 야, 좀 깨끗하게 쪼개졌네? 아주, 아주 반듯하게 쪼개졌어, 그냥. 물 살짝 한번 틀까? 저 구동된 열고. 네, 그럴게요. 네. 열었어요. 돌면 어떡하죠? 돌면 어떡하죠? 아, 씨, 돌아가. 진짜? 아, 씨.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겁내 잘 돌아가. 진짜 잘 돌아가네. 아, 겁내, 겁내 돌아가, 씨. 멈췄어. 계량이 살벌하게 돌아가네. 아, 씨. 와, 계량이 이 대통령 또 빼야 돼? 집에 못 갈 뻔했어. 집에 못 간 거지? 대통령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한번 들었던 무슨 소리. 아. 지금까지 울렸던 소리네, 울렸던 소리. 야. 야, 좋네. 잠글게요. 잠글게요. 부동전 앞 뺄게요, 앞. 아, 땅 파고 싶었는데. 뭐지? 몽크 파이프를 짜는 거 하나 더 짜는 거지. 여기 파이프 잘린다. 괜히 기르기 저기 된 거보다 얘를 이렇게 쓰실 거잖아요, 이거. 응. 아니, 풀러가야, 풀러가야. 모자라면 어떻게. 이거 쓸 건데. 아니, 그니까. 혹시 몰라서 무자라는 거 낫죠.
형 이거 얘네도 똑같이 속대 쓴 거예요. 네. 그럼 풀러서 아예 그냥 여기서 조립할까? 어? 아이씨. 이거 그래야 돼. 이거 풀러서 줄게. 예, 네, 여기서 아예 조립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8페이지 봐. 예.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안이. 네, 조립을 해서. 예. 네. 여기서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껴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조립해 드릴게. 쌩쌩하네. 그러게. 좋은 거 썼네. 좋은 거 썼어. 빨리 같이 물려. 저기 한번 에어 열어놔야겠다. 아니 여기 멀리 있는 거 그냥 저기 다 빠지고. 저거 안에 들어가서 얼른 저거 조립해놔야지. 내가 빠지는 거. 예. 지금 멈췄다가 에어 좀 빼야겠다. 근데 어차피 저거 수도꼭지 연결하면 또 물 또 빠져요. 어허. 예. 멈췄어요. 됐네? 예. 안 세요. 예. 저 뒤로 가고 또. 네. 예. 지금 어차피 또 잔 거 같아. 계란기 저거. 저 이제 해찰까? 어. 예. 안 잠깐만. 잠깐만. 오늘은 청음식에다가 팥빙수 탐지기를 넣어서 봤죠.
나도 씨. 아, 지금 전화해, 씨. 어, 씨. 아니, 내가. 와, 이 집안에 가면 장난 안 돼. 꼬꼬리. 아니, 어쩌나, 그게. 붙여라. 붙여라. 쏘기, 쏘기, 쏘기. 와, 갑시다. 아니, 나는 버리자. 와, 갑시다, 갑시다. 네. Yeah.